아니 화장품을 어떻게 근데 그 중에서 매직 리프팅 7단계라고 써있는 화장품이 네. 쭉 있는데요. 그거 바를 때 진짜 아빠 표정이 웃겨요. 그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렇게 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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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이고 우박이 죽는다고 수박 떼나 그냥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아,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주름살 생겨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정말 얼굴에 신경 안 쓴 사람이에요. 세수하고도 얼굴에 스킬 한 번 안 발라본 사람이에요. 네네네. 몸이 중요하지. 네. 이게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제가 요즘 뮤지컬을 하는데 슈퍼주니어의 뭐 여욱 씨나 아니면 FX의 루나, FT 아일랜드의 이재진 씨 이런 아이돌들만 얼굴이 장난 아닌 거예요, 피부가. 아, 애들이잖아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몸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굴도 중요하구나. 오, 이번에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아, 근데 요즘 얼굴 많이 사갔어요. 형님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었는데요. 아니, 아니, 평상 늙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아유, 그래. 근데 이준희 아저씨. 왜? 이거 말 끝난 다음에 왜? 이랬어요? 아까 주름 잡힐까 봐. 연율군이 봤을 때 그 저 이정용 아저씨가 나이 들어 보여요. 아빠 같아 나이 들어 보여. 그 연경 씨 아빠니까 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정용 아저씨요. 어? 이정용 아저씨가 더 나이 들어 보여. 나이 들어 보여. 아빠는 딱 100일 된 애 같지 않냐? 여기 박준규 아저씨하고 이정용 아저씨하고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이정용 아저씨요. 이정용.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애들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라스트 아저씨하고 이정용 아저씨하고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아저씨. 예, 라스트. 아저씨. 예, 라스트. 아저씨. 예, 라스트. 왜? 형이잖아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욱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게 보완되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랑 싸우지 말고 즐겁게 지내면 동안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리고 아빠가 그러면 앞으로 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화내지 않고 그래. 아, 즐겁게 살게. 랄랄랄랄. 또 화내면? 있을까 모르겠네. 자, 다음 스마트폰 누굽니까? 아~ 현동훈 얘기해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스마트폰 갖고 못 놀게 해요. 아, 그러면 저희 현동훈이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꺼! 빨리 안 꺼! 하고 말해요. 아~ 현동훈은 스마트폰 가지고 뭐하고 놀아요? 게임하고 놀아. 게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지. 아, 근데 엄마가 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눈 나빠지니까. 나빠진다고? 요즘 부쩍 고민인 게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여달라 그러고 하겠다고 졸르고 그러거든요. 네. 엄마 걸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사주진 않았거든요. 또 문제가 저도 식당 같은 데 가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거 보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밤맥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요. 항상 고민인데 몰래 엄마 몰래 하는 건 아니지? 엄마 몰래 몰래 한 적 있어요. 언제요? 밥할 때요. 아니 엄마 저기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난 비밀번호 뭔지 알아. 아 비밀번호 알아? 3983. 어머. 야. 너 어떻게 알았어? 현재가 알려줬어. 현재가 알려줬다고? 현도 동생 현재 어떻게 알았대? 동생이? 엄마가 막 푸르는 거 다 봤대. 이야 대단하다. 집안에서조차 보안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제 게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중학교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요, 그 진짜 게임하고의 전쟁이에요 완전히. 맞아. 그래서 아이와 부모 간에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학교로 그냥 안 가버리고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중독성이 자기가 절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 스마트폰 하지마 스마트폰. 하지마 아무것도 이제. 근데 이제 게임하지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것보다도 네. 바르게 사용하는 그렇죠.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나머지 평일날은 절대 보지 않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잔소리 전쟁 누굽니까? 유빈. 우리 집은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잔소리를 하는 순서가 다 있어요. 아빠가요 엄마한테